안녕하세요, 무비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스터 모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스터 모드는 녹화를 할수 없는 단말을 녹화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무비진에서 만든 특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PC에서 무비진을 접속해서 부스터 모드를 다운받아 USB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가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부스터 모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스터 모드 팝업을 실행한 후 부스터 모드로 변신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부스터 모드 1단계 디버깅 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개발자 옵션 디버깅 체크를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PC에서 모비진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부스터 엔진을 PC에 다운받아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모비진 앱에 부스터 엔진 설치 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PC에 설치한 부스터 모드 매니저를 실행하고 부스터 모드로 변신할 모바일 기기와 PC를 USB로 연결해 주세요. 부스터 모드 변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원하는 화면을 자유롭게 녹화해 보세요. 부스터 모드는 모바일 전원을 껐다 켜게 되면 다시 활성화해 주셔야 되고, 모바일 기종에 따라 모비진 업데이트 진행 후 부스터 모드를 다시 활성화해 주셔야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부스터 모드 활성화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스터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기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비진에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모집은 해당 영상 아래 디스크립션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스크린 레코더의 모비진. 모비진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하기랑 라이크,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 별점 5개로 모비진을 항상 응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